이번에는 네. 이분들의 궁합 좀 보려고 네. 하거든요. 잠시만요. 이름이 김태형이고요. 1995년 12월 30일. 그리고 여자는 김재니. 1996년 1월 16일이요. 그 둘이 궁합이 어때요? 네. 둘은 첫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혹할 수 있는 외모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. 두 분 다? 네. 그래서 둘 다 첫눈에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올 거야. 둘이 마주하면은.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한눈에 싹 마음이 이렇게 가는? 궁합이 잘 맞아요?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실 궁합은 둘이 맞진 않아요. 아, 안타깝게도. 그래요? 결혼은요? 결혼은 정말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약간 바람과 같은 관계?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관계. 한눈에 쑥 들어오는 네. 그런 인연이긴 하거든요. 마음엔 들어. 왜냐면 외모 자체가 둘 다 뛰어나다고 보여요. 그래서 한눈에 싹 들어와서 헐깃하긴 하는데 이게 바람과 같아. 그냥 스쳐 지나가는. 금사빠? 네. 그렇게 보이는 거지. 그러면 이분을 한번 넣어볼게요. 이분이 여자, 지금 그 여자분하고 네. 잘 맞는지 좀 볼게요. 잠시만요. 1988년 네. 8월 18일 권지용. 이분하고 그 지금 아까 불러드렸던 여자분하고 궁합은 네. 어때요? 둘은 사실상 만나면은 조금 오랜 기간을 만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. 네. 둘이 잘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오랜 기간 지켜봤을 수도 있어. 둘의 관계는. 아, 그래요? 네, 그런 관계이기도 해요. 그리고 이 여자도 여자지만 이 남자가 사실은 꽃이야. 보석과도 같아요. 남자가? 사주 자체가. 굉장히 뛰어난 뭔가를 갖고 있나 봐. 그래서 굉장히 이 연애에 있어서 그런 거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. 둘 관계에서. 그런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둘 사이에 연애에 있어서도 좀 약간 좀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좀 마찰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. 그래서 또 이 관계 또한도 결혼은 아닌 걸로. 아, 여기도 결혼 아니다? 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태형 씨랑 권지용 씨랑 네. 이제 두고 봤을 때 네. 어느 분이 궁합이 더 잘 맞는 거예요? 그 여자분하고? 그래도 권지용 씨가 궁합이 더 잘 맞는 걸로 보여요. 아, 그래요? 네. 김태형 씨가 조금은 더 바람과 같아요. 둘 관계는. 네. 금방 스쳐 지나간다? 네. 알겠어요. 긴 인연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. 누군지 모르죠, 선생님? 네. 나중에 썸네일로 한번 봐보세요. 네.